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이에요. 자,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중학교 3학년 3강 산성식품과 알칼리식품. 자, 여기 대해서 살짝 살펴봅시다. 음식물 속에는 각종 산들이 들어있는데요. 파인애플에는 타타르산이라는 게 들어있어. 이 파인애플이 산성식품이라는 뜻이 아니다. 파인애플 속에 타타르산이라는 산이 들어있다 그 얘기야. 사과 속에는 말산이라는 게 들어있고 포도 속에는 피루브산이 들어있고 오렌지는 시트르산, 이걸 이제 구연산 그러기도 합니다. 딸기에는 벤조산, 뭐 시험에 그런 거 나오겠어? 말산은 어디 들어있냐? 피부로는 포도에 들어있다. 뭐 이런 거 시험에 안 내겠지. 그거 내면 진짜 치산 선생이죠? 자, 청량료 탄산, 그죠? 이산화탄소에다가 물을 섞은 거라고 보면 돼요. 거기다 설탕 좀 집어넣은 거야. 응? 그 다음에 식초 아세트산, 김치는 락트산, 자, 이런 산성들이 이 식품에 들어있어. 근데 이 식품들이 산성식품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각 이런 음식 식품 속에 이런 산들이 들어있다. 요것만 한번 봐주고요. 뭐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산성식품은 그러면 뭐냐? 아까 여기 보니까 사과에 말산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사과는 산성식품이 아니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사과. 산성식품 아니에요. 알칼리식품이라 그러지? 그럼 왜 그러냐? 자, 산성식품과 염기성, 즉 알칼리성 식품 나누는 기준이 바로 먹은 후에 몸에 산성을 남기면은 산성식품이고, 먹은 후에 몸에 염기성을 남기면은 염기성 식품이야. 그러면 산성은 어떤 거냐? 그러면 산성은 여기 있는 유황, S, 인, 염소. 황산할 때 H2SO4, S 본적 있죠, 그죠? HCl, 염산할 때 Cl 나오지, 그지? 이렇게. 유황이나 인, 염소. 이런 거를 남기는 식품, 우리 몸속에다가 그게 산성식품으로 주로 어떤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뭐 고기, 또는 생선류, 또는 이제 곡물, 쌀, 흰쌀 같은 거 있지? 그다음에 계란에서 노란자. 계란에서 노란자. 흰자는 염기성이다. 노란자. 이런 것들은 요걸 남기니까 산성식품이야. 자, 산성식품의 특징은요, 체내 열량을 공급해. 그래서 쌀밥이 짧은 시간에 힘을 팍팍 낸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보면 중요한 경기 그 전날, 그날도 막 아침에 밥을 먹죠? 탄수화물 먹어야지 힘이 팍팍팍 나거든. 진짜 잘 뛰는 거야, 그래야지. 그래서 체내에 엄청난 열량을 공급해주기 때문에요, 아주 이게 산성식품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해. 곡류, 그지? 육류. 다 단백질 아니냐? 신체 조직. 우리 신체 조직 세포. 세포가 뭐로 만들어져 있니? 이게 단백질 덩어리야. 이게 세포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대도.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크고 등치가 커지려 그러면요, 단백질이 많아야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나 이런 것들 많이 먹어야 돼. 어류, 저 이런 것들, 그죠? 자, 그런 걸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불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산성식품입니다. 근데 이제 염기성, 이제 알칼리 식품은 몸의 염기인데, 염기는 칼륨 K, 나트륨 Na, 마그네슘 Mg, 칼슘 Ca, 뭐 멸치 속에 칼슘이 들어있다 들어본 적 있죠? Ca 뭐 이런 거. 나트륨, 요게 바로 이제 저 라면 속에 들어있는 거, 소금 속에 들어있는 거 나트륨이거든. 소금이 뭐냐면 NaCl이거든. NaCl. 이게 소금이야. 소금에 나트륨 들어있지, 그지? 그래서 이제 라면 먹고 나면 막 물을 많이 마시게 되잖아. 그 속에 스프 속에 이게 짠게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몸에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거를 몸에 남기게 되면 염기성이라 합니다. 자, 요 놈들은 우리 몸에서 체내의 어떤 기능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원소들입니다. 우리 요 작은 양이지만 얘들이 몸에 상당한 많은 호르몬이나 이런 거 어떤 우리 몸에 어떤 신진대사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 그리고 이제 이게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 바로 해초류, 뭐 미역, 다시마 이런 거죠. 우유, 채소류, 대부분 채소류, 과일, 뭐 거의 모든 과일이고, 계란, 흰자. 그 다음에 여기 곡류에서도 현미 같은 거는 아마 여기로 들어갈걸? 여기? 현미라든지 검은, 그것도 보리쌀, 보리 같은 것도 곡물이지만 일로 들어갈 거야.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줬으면 외워야 되지만, 저 뭐야, 뭐 이게 뭐 화학이니까. 이제 생물도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염기를 일명 알칼리 그러는데, 알칼리가 뭐고 염기가 뭐냐 그러면, 자, 알칼리는 염기 중에서 물에 잘 녹는 물질,
즉 수산화트륨이나 수산화칼륨, 이거 연계 나중에 배웁니다.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요런 놈들은 연기 중에서 물에 잘 녹아. 이걸 특별히 알칼이라 그러는 거야. 알칼이. 그래서 우리가 연기성 식품 이런 말보다 알칼리 식품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러면 이제 알칼리를 먹으면 몸에 좋다 뭐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염기성과 산성을, 즉 알칼리 산성을 골고루 먹는 게 좋아요. 산성은 방금 아까인 것처럼 체내에 어떤 열량을 공급해 주고요. 그 다음 염기성은 우리 몸에 신진대사에 하는 신진대사 하는 체내의 어떤 기능 같은 걸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골고루 필요한 거야. 우리 사람의 피는요, pH가 아마 7.4 정도일 거야. 아주 약 염기성. 이거로 항상 유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염기성 식품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해도 몸이 염기성 되는 거 아니고, 산성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해도 몸이 산성 되는 거 아니야. 뭐, 산성 체질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산성 식품을 100날 많이 먹어도 안 돼. 몸 피 속은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염기성으로. 이게 만약에 한 0.1 정도만 변해도 폐하가 사람 정신 없어지고 0.3 정도 변하면 거의 뭐 죽는 수준일걸, 완전히. 그래서 거의 유지가 돼 있어. 우리 사람 피는 있지. 그래서 우리 몸이 바보가 아니야. 뭘 먹어도 딱 유지시켜 놓고 있대도 굉장히 아주 똑똑합니다. 우리 몸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과일 속에 타타르산, 말산 이런 산들이 들어있다. 이제 이건 이제 한 거고요. 실제로 산성 식품하고 염기성 식품은 아까 산이 들어있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과 같은 거는 산 많이 들어있지만 뭐야 지금 여기 보면, 그지? 과일로 들어가니까 염기성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이 염기성 성분을 많이 남기느냐, 먹고 난 다음에 유황 이나 인, 염소 같은 산성 성분을 많이 남기냐 따라서 산성 식품과 염기성 식품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기에 육류, 어류, 곡류, 계란, 노란자 이런 거는 산성 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유, 채소, 과일, 뭐 계란의 흰자, 해초류, 바닷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알칼리성 식품이므로 둘 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먹어주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산성 일단 끝을 내고요. 다음엔 또 염기성 가지고 계속 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